안녕하세요. 스몰메이커 출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아기 우무문어를 떠볼 거예요. 먼저 이 두 친구는 다이소 뜨개실로 떠봤고요. 1.5mm 정도 굵기의 뜨개실입니다. 이 친구는 귀를 조금 더 크게 떠봤고 이 친구는 귀를 조금 작게 떠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2mm짜리 뜨개실로 뜬 문어 친구고요. 이렇게 뜨개실 굵기에 따라서 완성되는 작품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는 뜨개실을 선택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핑크색 우무문어는 다이소의 얇고 부드러운 면 뜨개실로 떠봤고요. 주황색 우무문어는 얀메이크의 착한 면으로 떠봤습니다. 오늘은 이 중간 정도 굵기가 되는 줄리엣실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뜨개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편한 방법으로 매직링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어서 검지 뒤에서 앞으로 실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중지에 실을 한번 감아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들기 편하신 방법으로 매직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매직링을 만들고 고리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실을 끌고 와서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총 8개의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고리 안으로 바늘을 집어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3번. 이렇게 총 8개 만들어줄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실을 잡아당겨서 모아주고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떠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상태에서 바로 뺀뜨기를 하지 않고 늘려뜨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코를 찾아서 초반에 머리를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빼뜨기를 하지 않고요. 꼬리실을 숨기면서 떠줄게요. 이 꼬리실을 이렇게 초반을 머리에 얹어서 이 상태에서 실을 끌어와서 짧은뜨기를 한번 떠줍니다. 첫 번째 코를 기억해주기 위해서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단수링을 첫 번째 코 여기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코를 만들었던 위치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여기 첫 번째 코를 만들었던 위치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와서
한번더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총 8코에 두 번씩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총 16코가 될 거예요. 다음 코에도 한번 같이 떠볼게요. 두 번째 코에 초반에 머리를 넣고 실을 숨겨줘야 하니까 머리 위에 꼬리실을 올리고 실을 끌어와 주세요.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한번더 똑같은 위치에 바늘을 넣고 꼬리실이 걸렸는지 잘 확인하고 실을 끌어와서 짧은뜨기 두 번. 이렇게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두 번씩 늘려뜨기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에도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구멍이 벌어진 경우에는 꼬리실을 당겨서 조여주세요. 자, 네 번째에도 한 번, 두 번, 다섯 번째 코에도 한 번, 두 번. 여섯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1번 일곱 번째 코 1번 2번 마지막 여덟 번째 코에도 1번, 2번. 이렇게 총 16코를 떠줬고요.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단수링을 빼주고, 첫 번째 코에 머리를 넣어서 빼뜨기 하지 않고 이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4번 해줄게요. 일단 머리를 넣어서 바로 이어서 한코첫 코에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번. 세 번째 코에 한 번. 네 번째 코에 한 번. 짧은뜨기 4개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귀를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이 친구처럼 귀가 작은 문어를 만들 때는 체인 2개를 떠줄 거고, 이 친구처럼 큰 귀를 만들 때는 체인을 3개 떠주면 됩니다. 이제 귀를 만들어줄 건데요. 사슬을 2개 만들어줄게요. 1개, 2개. 사슬. 이두 번째는 기둥 사슬이 되어줄 것이고, 이세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머리를 넣어서 실을 끌고 온 다음, 짧은뜨기 한 번. 이 상태에서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그냥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 사슬을 보면 요 앞코
여기에 페트기를 해줄 겁니다. 이 사슬의 앞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귀가 하나 완성되었고요. 짧은뜨기를 네번더 해줄게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셋, 넷. 귀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큰 귀를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뜨는지 알려드릴게요. 큰 귀를 만들고 싶으면 사슬을 3개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비둥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실 걸고 와서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실 걸고 와서 짧은뜨기 두 번. 아까보다 더큰 귀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한 다음 코에 앞사슬에 실을 걸어와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귀, 큰 귀의 차이가 보이시죠? 이건 사슬 2개를 해서 만든 귀이고, 이건 사슬 3개짜리 귀입니다. 저는 작은 귀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작은 귀를 만들어 줄게요. 작은 귀는 사슬 2개, 비둥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다음 코 앞사슬에 빼뜨기. 이렇게 귀를 다 만들어줬고요. 이제 남은 코는 짧은뜨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남아있는 확인하시고요. 혹시 코가 모자라다면 귀를 뜨는 과정에서 뛰어넘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남은 코 여섯 개 짧은뜨기 해줄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3단이 마무리됐습니다. 단수링을 빼주시고요. 이제 4단을 떠볼게요. 4단은 짧은뜨기 16개를 떠줄 건데요. 귀 부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써서 떠주시면 돼요. 초코에 짧은뜨기 한 번, 단수링 표시해주시고, 둘, 셋, 넷. 네 개를 떠주신 다음에 귀를 살짝 들어주세요. 귀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 보면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줄게요. 귀 뒤에 있는 꼬리에 머리를 넣어서 실을 끌고 온 다음 귀 뒤에서 짧은뜨기 한 번. 다섯 코. 귀 다음에 떠줬던 부분에 그대로 똑바로 넣어서 여섯 코,
그리고 여덟. 아홉. 다음 귀도 마찬가지로 귀를 이렇게 뒤집어서 귀 아래 요한 가닥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온 다음 짜릅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귀가 머리 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 코에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다음 코가 뭔지 헷갈린다면 이 단수링 표시한 코 전부터 여섯 코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바늘을 똑바로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이때 실을 너무 조금 끌고 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같은 높이로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한 번. 11코. 다음 12. 13. 14. 15. 16. 이렇게 4단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16코를 떠줬고요. 이제 5단, 6단도 16코씩 짧은뜨기를 떠주도록 할게요. 단수링 빼고 초코에 바로 짧은뜨기 단수링 표시해주시고 같이 짧은뜨기 16코 떠볼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남은 꼬리실은 아까 숨겨줬기 때문에 잘라줘도 되고, 이렇게 그냥 안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넣어줄게요. 제가 잘 넣어주고. 이어서 이렇게 귀를 뒤집으면 다섯 코가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점이 안 맞아서 힘드네요. 아홉. 귀를 뒤집어서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5단까지 떠줬고요. 이렇게 점점 귀가 달린 문어의 머리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버니아 모자도 될것 같지 않나요? 오. 이어서 6단도 똑같이 16코 떠줄게요. 단수링 빼주시고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같이 빨리 떠보겠습니다. 됐고. 다섯. 마지막 16. 이렇게 6단까지 떠줬습니다.
7번째 단도 16번 짧은뜨기 하고 마지막 코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줬고요. 단수링을 빼줍니다. 자, 이제 문어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 다음 코에 머리를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 빼뜨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구슬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실에 따라서 다리의 모양이 엄청 커지거나 적당히 작게 보이거나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두꺼운 실을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세코 구슬뜨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좀더 통통한 다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코 구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세코 구슬뜨기를 해보고요. 앞부분에 네코 구슬뜨기를 같이 떠볼게요. 자, 빼뜨기를 해준 코 다음 코에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실을 한번 걸고, 다음 코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실을 끌고 와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에서 한번 걸어서 빼주고, 이 나머지를 빼주지 않고 이대로 걸고 있을게요. 그 다음 한번더 실을 걸어서 똑같은 코에 머리를 넣고 끌고 와줍니다. 이제 또두 개를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그럼 걸려있는 실이 3개가 됐죠? 이 다음 또 실을 한번 걸어서 똑같은 코에 머리를 넣고 실을 빼옵니다. 여기서 또두 코를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그럼 걸려있는 코가 네 코가 됐죠?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이때 실 빼는 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음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 다음 코에 머리를 넣어서 실을 걸고 온 다음 이렇게 다리를 손가락으로 옆으로 볼록하게 만들어주고 고리에 빼뜨기. 이렇게 조그만한 구슬 같은 다리가 한개 생겼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빼뜨기를 한 다음 코에 똑같이 한번더 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실을 걸어서 머리를 넣고 실 끌어와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두개 빼줍니다. 하나 걸려 있죠? 이렇게 한번더 걸고 똑같은 자리에 들어와서 고리 두 개만 빼주기. 세 개, 한번더 걸고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 키 맞춰주고 두 개만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네 개의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실을 걸어서 천천히 빼뜨기.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해서 두 번째 다리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다리의 모양을 잡아주면 동그란 다리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보이는 부분은 네코 뜨기로 보여드릴게요. 빼뜨기 한 다음 코에 실을 한번 걸어서 넣고 끌고 와서
두 개만 같이 빼주고 이렇게 세번더 해줄게요. 걸어서 같은 데 넣어서 끌고 와서 두개 빼주기, 고리 세 개, 걸어서 끌고 와서 빼주기, 고리 네 개, 걸어서 들어가서 끌고 와서 길이 맞춰주고 두 개만 빼주기.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다섯 개가 걸려 있습니다.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주세요. 다음 코에 빼뜨기. 이 상태에서 다음 코에 실을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 때마다 모아놓은 실들을 오른쪽으로 모아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이면서 떠주시면 더 동그랗고 예쁜 다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다 완성되면 더잘 보일 텐데 더 동그랗고 커다란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원하는 볼륨에 따라서 다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한길긴 네코 구슬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빼뜨기한 다음 코에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 걸고 와서 두개 빼주고 걸고 와서 두개 빼주고 걸고 와서 두개 빼주고 실 걸고 와서 두개 빼주고 다섯 개가 걸렸을 때한 번에 걸어서 빼주기. 다음 코에 빼뜨기 하는데 너무 느슨하지 않게 실을 적당히 당겨주면서 빼뜨기 해줍니다. 다리 두 개가 앞에 동그랗게 생겼죠? 나머지 옆부분은 코코로 만들어줄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는 세코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실 걸어서 걸고 와서 두개 빼고 걸어서 걸고 와서 두개 빼고 걸어서 걸고 와서 두개 빼고 더큰 다리를 원하시면 한번더 하시면 되겠죠? 실 걸어서 한 번에 빼주고 다음 코에 빼뜨기. 똑같이 나머지 다리 떠서 문어 다리 8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한 번에 빼주고, 다음 코에 빼뜨기. 이번에도 이어서 둘, 셋, 한 번에 빼주고 다음 코에 빼뜨기. 지금 다리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개 만들어 볼게요. 걸어서 걸고 와서 두개 빼주고 걸어서 걸고 와서
두개 빼주고, 걸어서, 걸고 와서, 두개 빼주고, 한 번에, 통과. 오, 마지막 코에 빼뜨기. 좀더 볼록하도록 코바늘 끝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거의 만들어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눈을 만들어주셔도 되는데요. 원하는 위치에 눈알을 넣은 다음에 뒤에 껴주셔도 되고, 접착제를 발라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솜을 넣은 상태에서 하는 거를 좋아해서 마지막에 넣는 편입니다. 순서는 지금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 단을 떠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리 아래를 모아줄 차례인데요. 이 아래에 보시면 사슬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사슬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다리 부분은 사슬이 크고, 빼뜨기 한 부분에는 작은 사슬이 있어요. 여기를 모아서 떠줄 겁니다. 이렇게 사슬이 있으면, 이게 앞이고, 이게 뒤. 우리는 뒤에 사슬을 걸어서 모아서 떠줄 겁니다. 그래서 바늘을 뒷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한번 걸고 와주세요. 다음에 있는 뒷사슬은 조금 더 작은데, 여기 요 사슬을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고 와주세요. 이거를 한 번에 떠줍니다. 하나, 둘, 셋, 통과. 모아뜨기 한 개를 했어요. 이렇게 여덟 번 해줄게요. 한번 더. 뒷사슬에 머리 넣어서 실 끌어오고, 그 다음 뒷사슬에 머리 넣어서 실 끌어오고, 한 번에 짧은뜨기. 둘. 뒷사슬에 머리 넣어서 끌어오고, 그 뒷사슬에 넣어서 끌어오고, 한 번에 짧은뜨기. 뒷사슬에 넣어서 끌어오고, 한번더 뒷사슬에 넣어서 끌어오고, 짧은뜨기. 넷. 사슬 끌어오고, 그다음 작은 뒷사슬 끌어오고, 짧은뜨기 다섯, 똑같이 끌어오고, 끌어오고, 여섯, 끌어오고, 끌어오고, 일곱, 마지막, 사슬에 넣어서, 끌어오고, 작은 뒷사슬 찾아서, 끌어오고,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솜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솜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자투리실 모아놓은 것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자투리실은 떠주신 뜨개실이랑 다른 색깔로 넣는 경우에 약간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투리실은 비슷한 계열의 색깔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몸통 쪽은 솜을 넣어주고, 가운데 부분에 자투리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실을 넉넉히 빠지지 않도록 빼준 상태에서 솜을 도구를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비치지 않는 부분에 자투리 씨를 넣어줄게요. 벌써 문어가 통통해졌어요. 실을 한 1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게실을 빼주면 게실이 남아있죠? 자,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실을 뜨던 방향으로 요 아까제처럼 앞에 뒤에 사슬 있죠? 뒤에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연결해 줄게요. 한 개, 다음 사슬, 뒷사슬에 둘, 다음 사슬, 뒷사슬에 셋, 넷, 다음 사슬, 뒷사슬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연결해주고 살살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어의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실은 이렇게 옆코에 통과시키고, 문어 등이나 이런 데에다가 아무 데나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머리끝 닿는 쪽에 통과시켜주고, 밑으로 한번 나와줍니다.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아까제 단계에서 눈을 만들어주신 분은 이미 완성이 됐네요. 귀가 있는 코와 아랫단 1, 2, 3, 4, 5단, 그리고 귀 대각선 한 칸, 여기에다가 하는 게 이쁘더라고요.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모양이 예쁜지 최종적으로 봐준 후에 접착제로 붙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인형 눈알이 없으신 분들은 자수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눈 위치를 정했으면 저는 목공풀로 붙여줄게요. 끝부분에 소량 묻혀서 쏙 넣어줍니다. 튀어나온 목공풀을 잘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목공풀을 깔끔히 제거해 주면 말랐을 때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뽀용뽀용 귀여운 우무문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뽀용뽀용. 마지막으로 키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친구한테는 디고리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디고리 재료로는 이렇게 오링과 디고리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평집게나 니퍼를 이용해 주셔서 오링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오링을 벌려주시고, 이렇게 머리 가운데에서 한단 걸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여기에 디고리를 걸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닫힌 부분은 손으로 아래로 안 보이게 숨겨주시면 디고리 키링 완성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친구는 간단하게 핸드폰 고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달수 있는 고리를 머리 중앙에서 뒤로 잘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귀엽죠? 와, 신난다. 여기에 다른 장식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키링을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네.